현재 여자친구. 현재 여자친구. 아니, 야, 이거 뭔 소리야? 이거 집 앉으세요, 앉으세요, 앉으세요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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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자기? 박군이 안녕하세요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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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행 같이 했었어요? 그러니까 아니 옛날에 나 탑장이라고. 한영 맞습니다. 같이 했었어요? 아! 어? 어? 아, 뭐야? 진짜로? 그럼 아니 아, 어떻게 잠 몇 달 어? 어떻게 된 거지? 작년에 저희 이제 첫 제가 MC 할 때 프로그램 하면서 만났죠. 프로그램 제가 첫 MC. 아 그래도 계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. 계기. 그냥 꼬마의 후배의 동생에서 남자로 딱 원 포인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. 약간 그렇지, 내 머릿속에 지우개 이거 마시면 나랑 사귀는 거다. 그렇지 이런 거 있잖아. 너무 힘들어요. 이런 거 있구나. 넌, 네, 넌 마음속으로 그냥 좋아했던 거죠. 얘기는 못 하고. 그렇지. 그러다가 집에서 통화하다가 누나 나 좋다고. 어. 전화로. 전화로 했어? 그때 당시에 얼굴 보고는 못 하겠더라고요. 한신 그 얘기 딱 듣자마자 어떤 반응을 했어요? 어 나도 너 좋아. 아. 이렇게 된 거야. 나도 너 좋아. 나도 너 좋아. 아. 이렇게 된 거야. 나도 너 좋아. 아우 잘 됐다. 그럼 어디서 데이트했대? 집에서 했나? 네, 그냥 차. 집에서 하거나 이제 누나 차 타고. 누나 차에 누나 차? 누나 차 어서 가고요. 아직 누나 차 어서 가고요. 누나 차. 이 사람 차에서. 이 사람 차에서. 제가 이분 아닌데? 누나. 누나라고 해서 처음에 뭐 계속 누나라고 할 거냐 그랬더니 내가 알아서 할게. 자기가 알아서. 또 매번 등산복만 입고 다니다 이제 후드티도 입고 그래. 그러네. 이제 바뀌었어. 약간 캠퍼스 느낌이 좀 있네. 캠퍼스. 진짜 뭐 약간 선배 누나랑 사귀는 듯한 커플 같은 느낌. 근데 약간 촌놈하고 외국에서 유학 간 누나랑 사귀는 느낌. 아 진짜요? 뽀뽀를 하지. 어? 찾기 있어. 아 그런 걸 물어보고 그래. 그 이제 전화로 막 연락해서 좋아한다고 하고 뭐 그 이후에. 아 그날 진도가 안 나가고. 네. 그날은 집에서 전화 통화로. 근데 급해. 그 다음날 해도 되지. 그날 나. 와 형 참을 수 있어? 누나가 나도 그러면 전화 끊고 달려가거든. 아니 그러지. 근데 그때 얘기를 안 한 건데